레벨 1 이그제미네이션 시험입니다. 코아 이그제미죠. 코아 이그젬. 코아가 뭐죠? Chartered Operation Robotics Educator. 그죠? 찍어 볼까요? Chartered Operation Robotics Educator입니다. 그러니까 등재된 OpenSC 블록체인과 로보틱스 교육자 지도자 시험이에요. 레벨 1의 테스트 시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콰이어먼트입니다. 요구 조건. 그러니까 레벨 1 시험의 과목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Node.js입니다. 그 Node.js에 해당되는 시험 문항이에요. 그 예제입니다. 올해 9월달 2018년도 9월달에 첫 테스트 시험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문제 유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구 조건이 뭐냐니까 자, 가상하는 겁니다. Supposing there are 10 cars autonomously 자율주행하는 거죠. Driving in Korea. 한국에서 10대의 자동차가 자율주행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and each car, 각각의 자동차는 has a GPS device, GPS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들어있으면 그냥 GPS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자동차들로부터 현재 위치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앱이. 앱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Each collect현재 위치 current location인데 이 현재 위치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GPS 정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매칭되는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한경면 뭐 판포 중일길 몇 다시 몇 번지 도로상에 있다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GPS 정보와 더불어서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열대 각각에 대해서. 그죠?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열대 자동차는 짓을 리스트처럼, 짓을 리스트처럼, 자동차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자동차를 추가하거나, add a car. To car list 그리고 get the list of cars 자동차에 하거나 다음에 remove a car from list 리스트라거나 그죠? 더하거나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자동차의 정보를 가져오거나 read a data on a specific car 이 자동차 뭐 4인승이다, 5인승이다, 화물 자동차다 이런 것들을 특정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GPS는 어떤 고정된 GPS를 가져왔잖아요. 서울의 GPS, 뭐 제주도의 GPS 이런 거였는데 이 열대 자동차는 움직이는 자동차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GPS 정보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바뀌는 정보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읽어드려서 특정한 자동차 카 A, 카 B, 카 C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카 1, 카 2, 카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도 되고 어떤 형식이든 간에 10대의 자율주행 자동차 각각의 현재 위치를 수집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죠? 그리고 add, get, remove, read 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앱을 작성하는 것이 이번 레벨 1 이그잼의 예제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